고정관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고정관념을 국어사전에서는 잘 변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 이렇게 말합니다. 우리가 이제 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. 우리의 생각이 선입견이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고정관념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거의 경험과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고 또 그 고정관념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도 합니다. 사람과 사람에게도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만나서 관계가 또 깊어지기 전에 대체적으로 우리는 선입견을 언제 갖냐면 첫인상을 통해서 갖죠. 첫인상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루어집니다. 우리의 생각이 그런 선입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특별히 신앙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, 지금까지 누려왔던 어떤 은혜, 거기에 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.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붙잡고 있고 내 아집, 내 고집, 나의 생각, 고정관념, 선입견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가 굉장히 많죠. 그런 모든 것들이 신앙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. 안 좋은 것들.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교회에서 있었던 옛 은혜, 교회에서 있었던 옛 신앙적인 부분마저도 어쩌면 나의 고정관념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그 과거에 빠져서 어떠한 그런 생각에 갇혀서 살 때가 굉장히 많은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 술은 새 부대에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새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그릇이 돼야지 옛날의 은혜로 빠져있고 옛날의 경험과 과거의 생각으로 빠져있으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. 그래서 나의 과거, 나의 어떤 경험, 내 생각, 내 고정관념 속에서 상대방을 평가한다든지 나의 고정관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부분,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부분,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던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유연성,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붙잡는 그 말씀의 태도,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. 고정관념은 변화로 억제합니다. 내 생각 속에 빠져있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. 내 신앙의 경험에도 빠져있으면 새로운 신앙의 경험을 억제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나의 생각, 나의 마음, 내 발걸음에도 여러분 상당히 주의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.